/ 사진 제공 등후 올리브 촬영장에서 위법 촬영 장비 발각으로 논란이 된 올리브 구경 없는 포착가 오는 11월 첫 방송 날짜를 확정 지었다. 25일 오후 올리브는 국경 없는 포착과 11월 21일 오후 11시 TVN 공동편성으로 첫 방송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고 첫 방송 날짜를 공개했다. 올리브는 전 출연진과 제작진은 각별한 애정과 노력을 담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고 밝혔다. 앞서 여성 출연자 숙소에서 발각된 위법 촬영 장비 논란에 대해 해외 촬영 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 전했다. 이어 또한 제작진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상처를 입었을 두 출연자에게도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고 덧붙이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올리브는 현재 해당 사건은 외주업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적법한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루머 유포와 관련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 밝혔다. 한편 국경 없는 포차는 한국의 정을 듬뿍 실은 포장마차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와 포차의 정을 나누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박중훈, 신세경, 윤보미, 에이핑크, 이희경, 안정환, 세무치리, 마이크로닥 등이 출연했다. 지난달 촬영 중 출연자인 신세경,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국경 없는 포차 제작진입니다. 다음은 국경 없는 포차 제작진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가 11월 21일, 수. 밤 11시 TVN 공동편성으로 첫 방송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 출연진과 제작진은 각별한 애정과 노력을 담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해외 촬영 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작진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상처를 입었을 두 출연자에게도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가이드를 구축해 전 스태프들에게 공지하고 외주업체 관리 및 예방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외주업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적법한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루머 유포와 관련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